안녕하세요. 코드원 시청자 여러분. 1300여 명의 개발자를 배출한 오프라인 부트캠프의 강자 위코드에서 백엔드 분야 멘토링을 맡고 있는 레이입니다. 여러분은 요새 핫한 키워드인 프로그래밍이란 단어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개발과 프로그래밍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음을 아마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다양한 배경과 각계각층에서 프로그래밍 공부에 도전하는 인원이 많아지는 가운데 나도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하나? 너무 늦지 않았나? 라는 작은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영상을 통해 왜 올해 바로 프로그래밍 학습을 시작해야 되는지 그 네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사실 당신은 이미 프로그래머입니다. 여러분은 사실 일상 속에서 프로그래머로 활동 중이십니다. 프로그래밍이란 것이 많은 분들이 진입장벽을 느끼는 단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먼저 그 무게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본질적인 관점에서 프로그래밍의 의미를 접근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프로그래밍이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작성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단계별로 분석하여서 여러 시행착오 끝에 반복하며 끝까지 완료해 나가는 작업이라고 정의 내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 마주할 수 있는 일상의 프로그램 과제를 쉽게 떠올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따가 저녁에 슈퍼에 가서 장을 봐온다는 간단한 행위 속에도 사실은 논리적인 프로그래밍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자, 빠르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장을 보기 위해 퇴근 후 가능한 시간대를 결정하고 충분한 금액이 있는지, 그리고 장을 보기 위한 교통편을 또한 확인해야 되며 타고 싶은 목록을 정리하고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겉보기에 간단한 행동에 생각해야 될 중간 요소들이 정말 많죠. 프로그래밍은 다시 말해 우리가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일종의 시스템을 짜는 일입니다. 해당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치의 오차가 없이 설명서가 아주 논리정연하게 잘 작성되어야 하죠. 그리고 중간에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에러 현상이 발생한다면 내가 의도한 작업 내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토시 하나하나 틀린 곳이 없나 검수하는 과정 속에서 마주한 문제를 다시 끊임없이 분석하고 결국 해결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일상 속 프로그래머의 자세로 살아가고 계셨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논리적 연산 훈련이 바로 여러분들의 두뇌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이제는 일상 속 프로그래머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일상 속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을 프로그래밍이라고 정의한다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간단히 말해 인간의 논리와 생각으로 분석한 문제 해결법을 그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놓은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살아생전 이런 말을 남겼죠. 우주의 비밀을 풀 열쇠도, 일상에서 단순히 커리어를 개발하는 열쇠도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매일 사용하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의 대다수는 그저 사용자로서 수동적으로 사용하는 데 그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내가 마주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몇 년 전 프로그래밍에 능숙한 한 공익근무요원이 밤낮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될 법한 수천 건의 문서 처리 업무를 단 30분 만에 작성한 파이썬 코드로 하루 만에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노동청의 고위직급 부서에 스카우트되어 더욱 유명해졌는데요. 이는 전통적인 방식의 행정 업무는 이 한계점이 분명하다는 점과 자동화 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힘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유일한 선택지였지만 진입장벽이 높았던 시연호와 달리 초등학생 때부터 중장년층까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등 다양한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기초 원리를 깨닫고 응용하며 학습을 시작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유, 데이터 시대에 적응하기. 여러분은 코딩 학습을 통해서 데이터 중심 시대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는 2010년대 초중반을 기점으로 거대한 데이터 활용에 주목해왔습니다. 평소 사용하던 맛집 앱이나 OTT 서비스를 켰을 때 가장 상단에 떠오른 항목들은 사실 수많은 사용자들의 데이터에 기반한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노출되는 것이었고, 흥미있어 보여서 무의식적으로 클릭한 당신의 정보도 고스란히 데이터 자료로 다시 저장 및 재사용되는 것이지요. 이렇듯 주위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데이터적 접근과 활용, 회사 사무실에서도 예외가 아닌데요. 이제는 데이터를 업무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속칭 일잘러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데이터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만 내 아이디어와 의사결정에 힘이 실리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죠. 일반 사무직군의 필수 아이템인 엑셀을 보완, 대체하고 있는 데이터 프로그램 언어인 SQL에 대한 인기와 그 수요가 비개발 직군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엑셀 대비 수천만, 수억 개 이상의 데이터를 다루는데 특화된 SQL은 특히나 그 연상 속도가 빨라 데이터 속에서 유의미한 통계 자료를 내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그런 까닥에 최근 스타트업과 대기업 등지에서 올라오는 일반 사무직 채용 공고를 살펴보시면 SQL 활용 가능자 우대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 강의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혹시 데이터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이 있으셨다면 SQL과 같은 이 가벼운 데이터 프로그램 언어를 시작으로 데이터 시대에 함께 동참해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네 번째 이유,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의 도전. 마지막으로 혹시 호기심에 프로그래밍을 시작하셨다가 나도 몰랐던 직업적 재미와 적성을 발견하시게 되면 21세기 가장 매력있는 직업 중 하나인 개발자로의 길도 야심차게 걸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2021년 미 노동청 자료에 따르면 소프트 엔지니어 직군에 대한 수요가 2030년까지 약 22%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자료가 있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다양한 산업군에서의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난무한 가운데 이러한 수치는 상당히 고무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IT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개발자로 전향을 마음먹은 분들은 오늘 지금 당장이 바로 그 나이스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발자의 가장 큰 매력은 내 생각을 이 현실로 옮길 수 있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구상한 기획을 가지고 나만의 방법으로 생각을 풀어내어 세상에 가치 있는 실제 서비스로 출시하게 되면 이후에 다수의 실사용자들이 생기게 되죠. 이들로부터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고 상품을 수정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개발자는 엄청난 보람을 느끼게 되는데요. 작은 아이디어에서 거대한 서비스로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 그 배후에는 바로 아이디어를 현실로 이끄는 힘, 프로그래밍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저와 함께 프로그래밍을 시작해야 하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도 모르는 사이 일상 속 삶에서 프로그래밍적 사고를 매일매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 급변하는 현재와 빠르게 다가오는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밍적 기본 소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순간입니다. 일반 사무 환경에서의 능력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나만의 서비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개발자라는 직업적 성장 가능성까지 프로그래밍을 다룰 수 있게 되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삶의 기회를 지금 당장 도전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네 가지 이유를 설명한 백엔드 개발자 레이였습니다.